몇 킬로 했어요? 한 485?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 뭐 컨디션은 괜찮은 상태고 잘 마무리, 내일 발주 연습도 하고 해서 잘 마무리 해야죠. 지금 뭐 상태는 괜찮은 상태인 것 같아요. 주로 경주로 조교, 아침 새벽 조교할 때는 말이 힘을 다 안 쓰는 편이에요. 근데 경주 때 좀 더 능력을 발휘하는 말이라 가지고 뭐 크게 저는 뭐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굳이 막 쫓아가지는 않았고 말 컨디션 위주로 해서 저는 그냥 그 정도 딱 그 걸음 기분 좋게만 띄워주는 정도로만 갔거든요. 전 느낌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제 생각보다 번호를 좋은 번호를 받아가지고 뭐 스타트 잘 받아 어차피 선행 갈 건 아니라서 어쨌든 뭐 혹시나 빠르면 모르겠지만 선행 갈 건 아니라 뭐 선입권? 그래서 차분하게 따라가면 뒤에 꼭 한 발 쓰는 말이라서 뭐 그 4코너 직선주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뛰는 말이라 말 믿고 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신약 안미성적인 것부터 한번 어제보다 들어가는 건 확실히 잘 들어가요. 여기서 육안으로 봐도. 네. 그러면은. 네. 운동이 충분히 되었다고. 네. 차가 타면서 체크를 해봐. 해가지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해라. 네. 오늘의 훈련은 뭐예요? 오늘의 훈련은 조금 활발하게 가는 건데요. 어저께 왔을 때 약간 적응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조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몸만 풀어줬는데 오늘은 저 마리랑 파트너 조교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일요일 네. 진짜 네. 정말 귀신같이 탔는데. 뭐 말도 열심히 띄워줬어요. 근데 뭐 바깥에서 날라오는 말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받아들일 거 빨리 받아들여야 돼야 될 상황이라서. 근데 뭐 그런 일이 뭐 흔하잖아요. 뭐 그런 거 없었으면 뭐 한 3천승 하지 않았을까요? 자, 지난주에 그 문세영이다, 내가 문세영이다, 이 부산 팬들한테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이번주에는 이제 아스펜 태양과 함께 캐리컵 마일에 또 출전을 하게 됐는데 일단 번호는 4번, 좋은 번호 뽑으신 것 같아요. 어때요? 네네. 어저께 번호 추첨도 했었는데 잘 뽑은 것 같아요. 근데 안쪽에 또 1, 2번도 빠른 말도 있고 해서 게임 전개하기는 뭐 어렵진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3세 마라 어떤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지금 현재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요. 농협 중앙회장배 우승할 때만 네. 해도 정말 워낙 생긴 것도 좋고 해서 훨씬 더 성장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조금 아쉬웠어요. 불에서 끝나고 나서 첫 일반 경주 때는 100% 컨디션이 안 올라왔는지 그만큼 뛰고 경주를 끝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준비한 게 스포츠 조선배 서울배인가요? 그때는 이제 3세 마들 전초전이니까 어떤 서울 대표마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잘 준비했었는데 제가 생각한 것만큼의 확 바뀌고 이런 게 조금은 더딘 말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생긴 거나 발걸음이나 뭐 포지션 가는 거나 그 다음에 걔만의 스타일이나 이런 게 워낙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빨리 성장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다라는 거를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3세 말아서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것도 있어요.
오늘 승부사하고 동반 훈련했잖아요. 아, 네네. 물론 이제 그 빠른 속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어떤 느낌이었어요? 내려갈 때 어저께의 말의 컨디션이 제가 생각한 것만큼은 좀 많이 다운됐었어요. 왜냐하면 12월에 브리더스컵 내려올 때의 그런 주로 적응력이라고 생각하고 어저께 조르게 했었는데 그것만큼의 적응력을 안 보여서 제가 좀 부탁을 해서 오늘 파트너 조기를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뭐 승낙해서 같이 했는데요. 오늘 제가 어저께 걱정한 것만큼의 그래도 걱정한 것만큼보다도 훨씬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물이라 하루하루가 지금 너무 변화가 너무 심해서 제 기분도 되게 빨리빨리 되게 변화하는 것 같고 해서 어쨌든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경험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에 맞춰서 한번 이번에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욕심부리고 너무 말한테 막 모든 걸 맡기고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같아요. 지금 4번이고 네. 이제 안쪽에 얘기한 것처럼 빠른 말들이 있고요. 승부사가 오히려 10번 외곽이에요. 네네. 경주 전개 상황 여러 가지로 어제부터 추리를 해보고 있을 것 같은데. 아 네네. 네. 지난주 대상 경주 때는 진짜 딱딱 생각한 대로 막 흐름이 이어왔어요. 결과는 그렇게 나왔지만 그래서 기분 좋게 경주를 끝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고 모든 걸 소비했다라고 생각하고 경주를 끝냈고요. 이번 주는 다시 발기수 탄 거. 맨 오브 더 이어. 네, 맨 오브 더 이어가 2번 딱 뽑을 때. 와, 이걸 몇 번을 뽑아야지 걔를 압박하면서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당연히 또 안쪽에 또 1번 말이 조금 더 빠른 말이라 그래도 내가 아닌 다른 말이 압박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또 다른 게임 전개를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해도 정해진 건 없어요. 그리고 내일까지 토요일까지 마무리 조교 해보면 말한테 어떤 포지션에 어떤 저기 힘을 다 하고 마지막에 400m에 승부할 수 있는 그런 전개를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스펜 태양이 컴플리트 밸류보다 조금 뒤에 있을 수도 있고 비슷한 포지션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이제 주로 파악은 됐잖아요. 네네. 바깥쪽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지난번에 바깥쪽을 선호했었는데 바깥쪽에서 부산은 워낙 뭐 자리를 정확하게 잡고 가는 스타일들이 아니라서 막 네다섯 마리씩 가고 뭐 그 뒤에 뭐 네다섯 마리가 다시 붙고 막 이래서 지난번에 조금 제가 좋아하는 포지션에 들어가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안쪽 번호고 그리고 스타트 잘 나오고 하면 제가 좋아하는 제가 원래 기수 스타일로 선호하는 포지션에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컴퓨터 밸류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저는 뛰어난 마필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서울에서 뛰었을 때 3개월 공백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뛰었으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뭐 인경 기수가 또 조교도 하는 거 보니까 말 상태도 조금씩 많이 올라 있는 것 같고 해서 그 말이 어떤 포지션에 가서 내가 또 포지션을 바꾸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내 말이 사코너에서 힘을 10을 갖고 있다면 그래도 3만 쓰고 7까지는 남겨놓고 와야지만 마지막 승부를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 5를 갖고 오면 마지막에 끝걸음은 치를 갖고 있는 마를다한테 지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기회를 전개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뭐 아스펜 태양도 그렇고 컴플리트 밸류도 그렇고 1400까지 뛰어봤어요. 네네. 일단 거리적으로 아스펜 태양이 앞으로 계속 만약에 지금 선경주 나간다 그러면 계속 늘잖아요. 네네. 거리의 적응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이번에 적응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 앞으로 올해 더비가 이 말한테 출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얘한테도 중요한 경주고 저한테도 중요한 경주고. 부산에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인가요? 뭐 그래도 해년마다 부산은 자주 내려오는 것 같은데. 이번에 캐리컵 마일에 별의 순간을 기승을 해서 내려오게 됐어요. 스포츠 서울배에서 같이 호흡을 맞춰봤잖아요. 네. 그때 4위를 했었는데 별의 순간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그 확실한 변화는 느껴지거든요. 어떠세요? 네, 저도 원래 별의 순간이 문세영 기수가 타던 말인데 이제 뭐 아스펜 태양이란 말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별의 순간을 기승하게 됐는데
처음부터 뭐 호흡을 맞춘 건 아니고 중간중간 한 번씩 이제 기승을 하게 된 적이 있어서 예전에 우승을 했을 때 하이군에서 우승을 했을 때 기승했는데 그때는 뭐 그렇게 아 말이 와 좋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냥 뭐 운 좋게 그냥 앞선에 갔는데 우승을 했고 그 이후로 말이 조금씩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우승을 좀 한 뒤로 조사님도 그랬고 말이 그때 타보고 이제 이번에 또 오랜만에 탔는데 그때보다 확실히 더 좋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고요. 직전에도 뭐 그렇게 막 아 막 변화가 많이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경주 성적에 비해서 진짜 만족하는 성적이었거든요. 착차도 많이 없었고 말이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앞에 갔을 때 이제 워낙 좋았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 편성을 봐서는 번호도 그렇고요. 아무래도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말이 모래를 맞는다거나 뭐 말들하고 이렇게 많이 여러 두가 같이 휩싸여서 뛴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적응은 어때요? 이 말이 하이군 때는 좀 따라갔을 때 좀 덜 뛰었어요. 확실히 뭐 직선 마지막 직선 400m에서 확실히 그냥 열심히 안 뛴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우승하고 난 뒤로부터는 선행을 뭐 모래를 안 맞고 우승을 했지만 직전에 이제 대상 경주에서 어차피 외곽 게이트였고 빠른 말도 많았고 뭐 이제 조교사님하고의 작전은 뭐 따라가서 이제 최대한 중간 정도의 자리를 잡고 따라가서 이제 마지막에 최선을 다하는 작전이었는데 그게 잘 먹혔어요. 모래도 되게 잘 맞고 예전에 어렸을 때 맞았을 때는 모래를 맞으면 힘을 안 쓴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직선에서도. 근데 이번에는 모래를 맞고 따라가는데도 말이 좀 끌었어요. 그 페이스를 계속 더 쫓아가려고 말이 끌고 가는 느낌도 많았고 그래서 모래 적응도 확실히 뭐 다 돼 있는 상황이라 뭐 레이스 전개하는 데 대해서는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거는 안쪽 게이트였으면 발주도 이 말이 좀 안 되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쪽 게이트였으면은 최대한 선입권에 선행마 바로 뒤쪽이라든지 포지션을 잡아서 전개를 하면은 저는 엄청 좋은 성적을 낼 거라고 상상을 했는데 어제 뭐 게이트 추첨에서는 7번을 받았기 때문에 뭐 일단 빠른 말들의 상황을 봐야 되고 게이트 이탈을 봐가지고 조금 앞선의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모든 경주 조건에서는 모래나 뭐 페이스 흐름을 따라가는 데에서는 이 말이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요. 일단 뭐 처음 부산에 처음 왔고 네. 여기 와서의 어떤 적응 그 다음에 훈련 상태가 가장 중요할 거 아니에요? 네. 일단 서울에서부터 조교를 하고 왔는데 서울에서도 말이 상태 컨디션이나 상태 뭐 다리 상태 질병 이런 것들은 되게 아무 이상이 없고요. 진짜 밸런스도 되게 똑바로고 부산 내려와서 이제 수요일부터 어제부터 이제 탔는데 그 서울에서 유지했던 대로 채식 상태도 너무 좋고 뭐 말 다리나 이런데 모든 면이 지금 완벽해요. 지금 원래 말들은 이제 이동하거나 아니면 좀 조교를 좀 하거나 하면은 경주를 뛰고 하면은 뭔가가 밸런스도 안 깨지거나 채식 상태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다리가 조금 열감이 많이 생긴다든지 이런 점들이 안 좋은 점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 말은 의외로 조금씩 천천히 좋아지는 단계라서 그런지 말한테 무리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되게 만족스러운 상태예요. 내심 이제 조금 거리도 좀 늘어났고 컴플리트 밸류라는 이제 강한 말이 있긴 하지만 다른 말들 컴플리트 밸류는 그래도 확실히 이번 3세 말들 중에서는 인정을 하는 말이에요. 저도 그 말이 직전에 좀 아쉽게 2착은 했지만 단점이 살짝 저번 경주에서 살짝 보였거든요. 근데 이번 경주에서는 확실히 뭐 기수도 변경됐고 그 말이 저번 같이 그런 단점들을 당하지 않게끔 뭐 기수가 잘 타겠지만 그래도 혹시야 레이스라는 게 모르잖아요. 뭐 그 말이 원하는 대로 전개가 안 될 수도 있으면 뭐 그래도 운이 좋다 보면 저도 이제 레이스가 꼬일 수도 있지만 잘 풀리면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동반 훈련 했나요? 일단 저기 11조에 서울 조현수 조사님의 PNS 행복이란 말하고 뭐 이제 완전 강한 습보는 아니지만 습보 조교를 했어요. 근데 이 말이 제 말이 원래 습보 조교를 하면 진짜 막 열심히 완전 열심히 뛴다는 말은 아니에요. 전력 질주를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다리가 튼튼한 거고. 하지만 그래도 PNS 행복이랑 하면서 말이 제가 이제 뒤따라가고 행복은 앞에 가고 하는데 전에하고 다르게 말이 좀 이기려고 그 말을 이기려고 하는 막 끌고 가려고 하는 습성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사코노 도는데 바깥쪽에 또 우연치 않게 문세영 기수가 저기 부산말 구조의 부산말을 가지고 바깥쪽에 또 붙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세 마리가 PNS 행복 제가 가운데 타고 바깥쪽에 문세영 기수가 있고 세 마리가 사코노를 같이 돌았는데 PNS 행복은 이제 사코 놀면서 보통 말들이 한 힘을 더 쓰는데 PNS 행복 그대로만 가고 제 거랑 이제 문세영 기수 말은 이제 한 힘을 더 써서 이제 쭉 더 가주는 느낌으로 갔고 직선에서 이제 제 말은 이제 문세영 기수 말이 잘 뛰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 말도 그 말을 계속 이기려고 같이 뛰는 거예요. 그게 좀 좋은 조건으로 바뀌었고 직선 통과하고 나서는 이제 홀인 하고 나서는 피넷 행복이 다시 그 지친 걸음이 아니고 그냥 비슷한 걸음으로 오다 보니까 제 말에 이제 꼬린하고 조금 이제 탄력이 조금 줄고 있는 상황에서 피넥 승부에 다시 붙으니까 제 말이 또 다시 뛰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말이 이제 김동수 기수랑 이제 오늘 조교 내용이 꼬린하고 3코너까지 길게 쭉 가보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갔는데 김동수 기수 말이 또 붙어주니까 계속 같이 3코너까지 앉으려고 그러니까 뒤로 쳐지려고 안 해요. 보통 힘들면 말들이 뒤로 쳐지기 마련인데 김동수 말이 그냥 털레털레 이제 세게는 안 와도 계속 제 말이 뒤로 안 빠지고 계속 앞으로만 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세울 때도 안 쓰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 타고 나서 이제 들어오는데도 말이 힘이 남아 있었어요. 막 커렁커렁 했고 뭐 말 상태는 지금 최상인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더비나 농림부 때는 확실히 좋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오늘 이번에는 마일이라 1600이라 조금 거리가 아쉬운 느낌은 있지만 뒤로 갈수록 더 이 말이 더 잘 뛸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럭키 세븐 행운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제 번호가 남은 번호 제가 이제 남은 번호가 한 4, 5개 남은 번호 중에서 7번이 제일 좋았어요. 나머지는 다 뒷번호였거든요. 12번, 13번, 뭐 11번인가? 9번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중에 제일 좋은 번호가 7번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7번을 뽑은 게 그런 뭐 행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훈련을 하고 있는 파란색 재킹이 보입니다. 아, 19조의 몽땅이네요. 오, 임성실 기수가 지금 직접 조교를 하면서 달리고 있는데 자, 몽땅이 9전 2승을 거둔 말이고요. 지금 19조 몽땅이 훈련을 마치고 들어오고 있어요. 임성실 기수 반갑습니다. 네, 몽땅 훈련 지금 마치고 들어오는데 좋았어요? 예, 마음에 듭니다. 상당히 몽땅도 키도 크고 체격이 좋네요. 예, 기량면에서는 훌륭한 것 같은데 여태까지 발주 자체가 이제 그 출발 자체 상태가 썩 좋지 못해가지고 그런 성적을 못 냈던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이번에 그래서 발주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번호가 왜 각이에요? 말이 능력이 좋은 거. 25번을 받아도 1등으로 오는 거니까요. 그래요. 그동안 경주 지금 큰 경주 그래도 꾸준히 뛰어왔는데 한때는 좀 뒷심이 부족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어때요? 뒷심보다는 계속 경주 운이 안 풀려가지고요. 첫 번째 대상에서는
이제 뭐 제가 직접 거론하긴 그렇고 어떤 말이 사행을 하면서 제 말이 이제 코너에서 이 3, 4코너에서 5, 6마리 밖으로 크게 돌았거든요. 밖으로 튕겨 나가면서 굉장히 절전을 펼쳤고 이 앞전에는 발주 이 전 대상 경주에서는 발주가 이렇게 썩 시원하게 매끄럽게 나가지 못해가지고 4등 온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발주 연습 많이 했고 발주도 굉장히 매끄럽게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번에는 그거보다는 좀 더 괜찮은 성적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발주를 그렇게 신경 썼다는 거는 초반에 좀 강공을 할 생각이세요? 비밀입니다. 비밀이랍니다. 궁금한데요. 비밀입니다. 비밀이랍니다. 끝까지. 알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네, 오늘 이렇게 19조의 몽땅까지 현장에서 만나봤는데요. 현장에서 지금 뭐 사전 섭외 없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만나다 보니까 출전하는 말들을 뭐 모두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인터뷰 내용, 정보들이 없기를 바라고요. 일요일 당일에도 현장 라이브로 유튜브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KL컵 마일을 즐길 수 있으니까요. 그 방송도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이 KL컵 마일 경주를 또 분석하고 추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일요일에 다시 뵐게요.